밤사이 상황이죠. 7시간 대치. 국정감사 중단 초유의 사태. 이건데 정치권 소식입니다. 이게 어떤 일이냐면 사실은 검찰에서 우리가 이제 수사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수사를 할 때 증거물이나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증거를 찾으려고 할 때 그냥 증거 좀 주세요 하면은 이게 약간 혐의가 있는 분이 여기 증거 있습니다. 가져가세요 하지 않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면 물리적인 강제력, 행정적인 강제력을 들여서 증거물을 확보하는 걸 우리가 압수수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압수수색이 어제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당사에 집행됐습니다. 집행됐지만 결국은 민주당 의원들이 집결해서 이 물리적으로 이 검찰의 어떤 입장을 막으면서 결국은 7시간 대치 끝에 압수수색이 불발됐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그래서 요걸 잘 정리한 오늘 아침 리포트가 있기 때문에 사안을 정리 위해서 요거 리포트 하나 보고 그 다음에 해설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이 검사와 검찰 수사관들 앞을 막아섭니다. 민주연구원 김용 부원장을 체포한 검찰이 김 부원장의 집무실을 압수수색하려 하자 집무실이 있는 중앙 당사 진입을 막은 겁니다. 검찰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정당이 아니라 불법 자금 수수 혐의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것이라며 적법한 공무집행에 협조해달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민주당 측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안전 등 우려에 따라 철수한다면서 원칙적으로 영장을 집행할 것이며 추후 협조를 기대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고 일단 철수했습니다. 한편 김용 부원장에게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 원 정도를 건넨 의혹 당사자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은 밤사이 석방됐습니다.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을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로 추가 기소하면서 다시 구속 안 한 걸 두고 일각에선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을 회유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추가 구속을 위한 모든 조치를 마쳤지만 법원이 대장동 사건과 위례신도시 사건을 병합하지 않기로 결정해 구속 만기로 석방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네, 오늘 보면은 밤사이에 굉장히 큰일이 있었는데 거의 7시간, 8시간까지 대치를 했고 리포트를 보면은 의원들이 일단 민주당 의원들이 민주당사로 총 직결했죠. 근데 왜 그러면 민주당사에 검찰이 왔느냐? 바로 이 김용 어떻게 보면 이재명 지금 당대표의 최측근이라고 볼 수 있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 위해서 일단 검찰이 일단 영장을 들고 온 겁니다. 집행을 하려고. 그래서 TG님이 영장 청구 항목은 무엇인가요? 했는데 일단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사를 그 압수수색을 시도를 한 거고요. 이 김용 그 관련해서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어제 상황이 이렇게 대치가 이루어졌죠. 예. 네, 많은 사람들이 또 몰려가지고 아까 리포트 보셨듯이 이분인데 이분은 뭐냐면은 사실은 이 대장동 사건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4월에서 8월 사이에 지금 아까 리포트에도 보셨지만 유동규 전 성남도시공사 기획본부장 그 다음에 남욱 변호사 등 이제 대장동 사건의 주요 핵심 관계자라고 하는데 이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한 사람들로부터 총 8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라는 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자료를 우리가 좀 봐야겠다. 검찰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그래서 민주당사 안에 있는 민주연구원 부원장실을 우리가 좀 봐야겠다라고 해서 압수수색했는데 기본적으로 물리적으로 막았기 때문에 결국은 집행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금의 어떤 그 유동규 전 본부장이 그 구속 기간이 만료돼서 출소한 시점 그리고 최측근이 이제 김용 부원장이 체포된 시점 너무 이게 좀 공교로운 거 아니냐 그리고 하여튼 검찰의 안에 들어가서 수사를 받을 때 이 유동규 전 본부장이 하여튼 회유를 받은 거 아니냐 회유라는 거는 딴 게 아니고 자 네가 알고 있는 것을 다 진술하거나 그 얘기를 해주면 뭐 너의 형량을 뭐 감형을 해주겠다 혹은 너의 어떤 혐의를 벗겨주겠다 뭐 이런 의혹들인데 사실 검찰에서는 단호하게 이제 부인을 하고 있죠. 그런 상황입니다.